하나 둘셋할 거야? 오빠가 해. 알았어. 시작했나? 이걸로 확인하면 돼. 아직 안 했어. 안해. 아, 아닌데. 됐다. 잠깐만. 보통 한 10초 정도 기다려야 되거든. 19, 8, 7, 6, 5, 4, 3, 2, 1.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비키팬 여러분. 네, 언더더운의 주호. 네, 조수민입니다. 네, 저희가 드디어 비키 카페에 방문했습니다. 잠깐, 이거 대본에는 직원분들 같이 박수 쳐주신다고 했는데. 자, 다시. 자, 저희가 드디어 비키 카페에 방문했습니다. 아유, 그렇지, 그렇지. 네, 저희 드라마 언더더건을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시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되게 의자가 왜 원래 이렇게 꾸미니? 네, 저희가 팬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는 재밌는 게임과 인터뷰를 준비했으니까 한번 지금부터 즐거운 시간을 같이 보내보실까요? 네, 여기 보니까 벌써 많은 팬분들이 들어와 주셨는데요. 댓글창을 봤는데, 미국에서도 들어와 주셨고, 브라질에서도 들어와 주셨고. 올라 오이. 사실 이렇게 해도 제가 대본대로 잘안 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진짜 브라질 국기 이모티콘 나왔어요. 이거는 진짜로. 또 읽어줘. 아, 근데 하트가 많네요. I want to eat Eat the that cake. cake. 아, 이거요? 드세요. AM, Hi from Brazil. I'm from Brazil, Hi from Mexico. Mexico. 이거 뭐라고 해야 돼? Peru, For it, Peru죠? 오케이. 자, 일단 저희가 어쨌든 비키 카페에 왔으니까, 제가 아까 슬며시 봤거든요. 화면에는 되게 이쁘게 보이는 되게 특이한 음료가 있다 해서, 이렇게 주셨는데, 자, 화면에는 이쁘죠? 뭔가 민트가 들어갔을 것 같아요. 민트 좋아하세요? 네, 저는 민트 초코 엄청 좋아하는데. 저는, 잠깐, 한번 시식을, 저희, 프린 어떻게. 뭔가 소다 맛도 날것 같고. 네, 고개 이뻐요. 맛있는데요? 그래? 이게 라떼. 민트 저는 라떼? 아이스 아메리카노 팔아가지고. 아, 근데 이쁘면 됐죠, 뭐. 네. 자, 그러면 네, 그럼 저희 비키 음료까지 마셔봤으니까 이제 저희 첫 번째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저희 첫 번째 코너는 비키 조약돌 젠가예요. 네, 저희가 이 앞에 놓여진 젠가 블록을 골라서 번호를 확인하고 해당 번호의 밸런스 게임에 답변을 하고 각자의 스택을 쌓아볼 건데요. 저희 아까 저기 사전 한번 연습을 해봤잖아요. 제가 이거 세팅 담당이거든요. 자, 근데 뭐 많이 해봤겠지만 또 아무래도 영 하시니까 우리 승희 씨가 밸런스 게임 아시죠? 오빠보다 3살밖에 안 어려요. 세 살이면 강살이 바뀌어. 세 살이면. 네. 자, 계속. If someone is writing the translation line, thank you. 계속 옆에서 이 하고 계시거든요. 계속 이 해독, 아, 해독이래 뭐라 하지? 번역. 해독을 해? 죄송해요. 번역. 제가 요즘 언변이 이게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브라질어. 아이스 아메리카노 준비해 주세요. 있나요? 자, 그러면 뭐, 뭐요? 그럼 이제 아, 밸런스 게임에 대한 설명을 적어주셨구나. 네, 밸런스 게임 알잖아요. 많이 해보셨나요? 저는 삶이 밸런스인데요, 아, 저는. 그래요? 자, 그러면 밸런스 게임에 답변하고 젠가를 쌓는데, 만일 젠가가 쓰러지면, 바로 이제 탈락이에요. 지는 게임인데, 벌칙이 없잖아요, 저희가. 정할까요? 제가 만약 지면, 이거 원샷. 저는 한 입만 먹을래요, 지면. 맛있다며. 자, 그러면 가볼까, 한번? 이걸 저희가 몇 개나 싸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그럼 밸런스 게임을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씩 하는 거죠. 오케이. 가위바위보 할까요? 가위바위보 할게.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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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찌빠요. 아, 그래요? 네. 묵묵빠? 찌찌빠? 아, 오케이. 찌찌부? 빠빠찌? 묵묵빠? 찌찌찌? 찌찌빠? 오케이, 끝. 에잇! 자, 좋아요. 수민 씨부터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블럭을 골라주시면 돼요. 저는 이 아이를 고르겠습니다. 몇 번이에요? 아, 34번입니다. 34번 질문이 뭐죠? 하, 완벽한 포커페이스 능력, 타짜급 손놀림? 그러니까 뭘 갖고 싶냐라는 거겠지? 저는 완벽한 포커페이스 능력을 하겠습니다. 아, 왜요? 능력이 많으면 좋잖아요. 아, 이것저것 잘할 수 있고. 타짜급 손놀림이면 이제 불을 쌓을 수도 있을 텐데. 그래요? 자, 그러면 또 가위바위보를 할까요? 아니면 이제 이렇게 넘어가면 되나요? 한 명씩? 자, 저부터 가겠습니다. 아, 저는 일단 집안이 튼튼해야 돼요. 구슬공산이 안 되니까. 저 20번. 나랑 똑같은 거네? 이게, 아, 고양이 vs 강아지. 저는 고양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로 가겠습니다. 바로 수민 씨. 아. 나 절대 이거 원샷 하지 않을 거거든? 아, 나랑 상성이 안 맞아. 저는 6번. 6번. 6번 뭐예요? 새로운 메뉴 도전대 아는 맛이 최고. 저는 새로운 메뉴 도전. 근데 맨날 실패하긴 해요. 방금도 우리 실패했잖아요. 새로운 메뉴 도전했다가. 저는 나쁘진 않은데. 아, 너무 디스인가요? 아, 맛있어요. 자, 바로 갈게요. 같은 거 하면 안 된다고 하셨지? 근데 라이브의 묘미는 또 이런 룰을 깨는 게 룰이니까 저는 6번 하겠습니다. 얼마나 먹기 싫은데. 여기 당황하고 계세요, 네, 지금. 룰을 깨는 주호씨. 자, 로또 당첨 vs 수명 2배. 저는 짧고 굵게 사는 삶을 좋아해서 로또 당첨으로 가겠습니다. 뭐 할 것 같아요, 수민 씨였으면? 저도 로또 당첨. 수명 2배. 어차피 요즘 의학 기술이 발전해서 바로 내가 이겼다. 아, 내가 이겼다. 너무 이겼어. 불공평하지 않아요? 아니요, 아니요. 삶은 불공평하다. 그러면 나는 49번. 49번. 스키 타고 꽁꽁 언 몸으로 먹는 라면. 물놀이 한바탕하고 먹는 라면. 아, 물놀이 한바탕하고 먹는 라면. 그치. 진짜 수영하고 먹는 라면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아, 당연하죠.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던 라면이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수영하고 먹은 라면이에요. 되게 추억을 많이 갖고 있네. 아니, 저기요. 이게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대본 리딩을 굳이 할 필요 없어요. 51번 하겠습니다. 이거 룰 파괴잖아요, 이거. 눈 한 개 대 눈 세 개. 저 눈 세 개. 무조건. 막 되게 방금 저를 디스커스팅한 눈빛으로 보신 것 같은데. 이렇게. 눈 세 개 어디다가 달 거예요? 하나는? 이제 기왕에. 이 질문 좀 신선했어. 옛날에 드래곤. 앞에? 당황하셨어, 다들. 이마? 이마? 이마 아주 잘 보이겠다. 여기. 여기, 이렇게 하고, 혼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비밀스럽게. 그치, 그치. 이제 저 해볼게요. 그래, 저는 조금 어렵게 가볼게요. 18번. 아, 18번. 이렇게 되면 내 이미지가 되게 이상해지는데. 폭염, 그리고 장마. 저는 폭염. 저는 비 오는 날씨보다는 좀 화창하고 더운 날씨를 좋아해서 네, 폭염하겠습니다. 우리 찍을 때 되게 덥지 않았어요? 진짜 더웠어요. 그래서 보면은 머리가 진짜 금방 처지고. 맞아. 우리 그때 머리와의 싸움이었어. 땀이 나서. 제가 자. 땀이 많이 없는데도. 31번. 이 돌을 좋아하시나 봐요. 아, 저 수집해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자, 평생 여름 vs 평생 겨울. 저는 겨울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엔 벗는데 한계가 있지만 겨울은 껴입으면 되니까 저는 겨울이 좋아요. 그렇군요. 이제 이겼다. 저는
35번 할게요. 저는 양심적이거든요. 그래서 고건이가 괜히 홀덩하는 거 아니에요. 밑장도 빼고 막 그런 거잖아요. 오, 봐봐. 손가락 4개, 손가락 6개? 6개 하겠습니다. 더 많은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봐봐. 아까 내가 눈 3개 했을 때 되게 디스거스팅 눈빛으로 오셨는데 6개 해도 되게 사랑스럽게 보죠. 오이따 저랑 따로 이야기 좀. 네. 아직 안 끝났죠? 끝까지 양심없게 47번. 근데 이거 쌓는 게 문제야. 오! 이렇게. 아니, 이것도 잘못 쌓으면 안 되지. 아, 제가 계속 자도 피곤하고 계속 먹어도 배고픈. 제가 잠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먹어도 배고픈? 잠이 많아요? 저는 잠이 많아요. 8시간은 자야 피로가 풀립니다. 8시간인데 이틀째인데. 와. 끝내시죠, 이제. 아니, 그래도 나 이건 아니야. 저죠? 그러면 저는 25번. 어우, 이 핑크색 너무 예뻐요. 내가 우유를 안 만나. 썼어. 뭐야? 썼어. 에어컨 없는 여름, 전기장판 없는 겨울. 아. 전기장판 없는 겨울. 에어컨은 없으면 진짜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전기장판은 그래도 히터를 틀고 다른 걸로 대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보통 전기장판보다 난방이라고 하지 않나요? 전기장판이란 단어를 이거 뭔가 이따가 누가 쓰셨는지 한번 봐야겠다. 자, 7번. 아, 이거는 이 모양이라서 말해요. 제가 7번을 좋아해요. 이게 내 거까지는 아니, 저는 이렇게 다양한 돌로 쌓았는데 오빠는 지금 이 돌로만 쌓았는데 졌어요. 제가 수전증이 있어요. 아시잖아요, 제가 촬영 때도. 근데 촬영 영양제 좀 잘 챙겨 드세요. 영양제 그거 안 먹으니까 끝나기 전까지만 먹을게요. 원샷 하신다면서. 끝나기 전까지만. 화장실 갈 것 같아, 라이브 하다. 네. 아, 오랜만에 젠가를 되게 집중해서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젠가가, 이런 게 젠가, 나는 내가 하는 거 이렇게 빼는 건 줄 알았는데, 그거면 나 진짜 잘할 자신 있는데. 이거 의자 쌓기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의자 쌓기가 뭐예요? 의자 이렇게 하나씩 쌓아가는 게임이 있거든요. 의자 무겁잖아. 아니, 그 큰 의자 말고요. 아, 작은 의자 있어? 조그만 모양 의자였는데 아, 의자를 이렇게 쌓으면 못해요. 아, 재밌는 게임 많네요. 네, 이게 무슨 대화야? 자, 저희가 다 콧물 나왔어. 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코너는요. 바로 비키 팬분들이 남겨주신 질문들에 답해보는 Q&A 시간이에요. 네. 저희 비키 인스타그램에 전 세계 팬분들이 지금 다양한 질문들을 남겨주셨다고 했는데요. 네. 어떤 질문들이 있을지 궁금하고 기대됩니다. 자, 저도 또 이렇게 팬분들이랑 라이브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한번 기대가 큰데 일단 그 사이에 한번 댓글을. 네. 제가 일단 먹을 거예요? 오, 천천히 먹으면서 천천히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볼게요. 네. 자, 주호다. 각자 맡은 캐릭터의 가장 매력적인 점은? 서로 말해주기예요? 저는 제 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런데 세영이의 매력은 뭔가요? 세영이는, 굉장히 밝고 통톡 튀고, 그리고 솔직한 캐릭터인데요. 그리고 굉장히 건이한테 직진하잖아요. 그런 맞아. 직진하는 것도 매력인 것 같고, 그리고 맑고 또 아기도 없고 선하고 또 발랄한 그런 통통 튀는 성격 자체가 세영이의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되게 수민 씨랑 성격이 비슷해요. 제가 볼 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고건이랑 별로 안 맞아. 아니, 안 맞는다기보다는 고건 성격이 저 같지 않은 느낌? 원래. 왜요? 당황하셨어요? 자, 맞아요. 세영이는 집중하죠. 제가 맡은 고건이라는 캐릭터는 겉으로는 차가워 보이지만
원래 성격이 무뚝뚝한 캐릭터는 아니기 때문에 차세형 네, 건이는 원래부터 그렇게 무뚝뚝하지 않아요. 원래 되게 인싸였고 하다가 집안의 풍파를 겪으면서 이제 잠깐 이렇게 되다 세영이가 다시 끄집어내준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건이는. 자, 질문 두 번째. 상대방과 호흡을 맞추는 경험은 어땠나요? 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워낙 수민이가 되게 밝아요. 되게 밝고 에너지가 넘치고 그래서 뭐랄까요? 우리 현장이 일단 재밌었어. 아닌가봐요? 재밌었어요. 아, 다시 얘기 좀 해봐야겠네. 어쨌든 저는 그래서 그 에너지를 많이 받으면서 촬영을 했다. 네. 저는 오빠가, 건이는 원래 차갑잖아요. 근데 오빠는 현장에서 되게 편하게 대해줘서 즐겁게 편하게 찍었던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되게 심플하네요. 아, 좀 더 늘릴까요? 조금 더 늘려주지. 건이와는 반대의 따뜻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 따뜻하게 대해줘서 재밌게 찍었다. 감사합니다. 취미가 무엇인가요? 취미. 저는 그 뜨개질로 곱창 밴드 만드는 거 좋아하는데요. 곱창 밴드를 한 40개 정도 뜬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네? 나눠주고. 장사할 거예요. 팔 거죠. 저한테도 파세요. 머리가 기세요? 아, 제가 집에서 그 클렌징 할 때 묶어서 하고. 왜 계속. 오케이. 그리고 또 취미, 뭐, 친구들 만나서 친구들 사진 예쁘게 찍어주는 것도 좋아하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고양이를 키우잖아요. 그래서 요즘 고양이 용품 쇼핑하고 청소도구 사러 가고 요즘 최근 들어서 제가 캠핑을 좀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첫 캠핑 때 너무 좋다가 밤에 호우주의보랑 강풍주의보 내려가지고 힘들었겠다. 그래서 그 이후로 안 가요. 네, 그러면 네 번째 질문. 연기하는 걸 좋아하는 이유는? 저요. 저는 일단 정해진 답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하는 게 뭔가 노래 무대처럼 뭐 노래나 안무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매 씬 컷마다 다 다르게 나오니까 거기에서 만들어가는 과정 그것들이 재밌다 저는. 네. 이 어쨌든 고건이라는 캐릭터는 제가 연기해서 만든 캐릭터니까 그걸 남들이 봤을 때 좋게 봐주면 너무 더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수민 씨는요? 저는 아무래도 저는 한 명인데 연기를 하면 다양한 캐릭터의 삶을 경험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양한 사람의 삶을 경험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그게 흥미롭고 네,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저도 수민 씨 다 똑같이 할래요. 저는 다양한 사람을 경험할 수 있어서 이미 다 보셨어요. 네, 편집 안 되나? 넘어갈까요? 가장 좋아하는 노래. 아, 수민 씨 노래 좋아하잖아요. 네. 아,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있죠. 아... 네. 요새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아, 진짜요? 네, Here I Stay라고. 저희 드라마 OST 저희가 부른 노래입니다. 저 이거 만들게. 네. 저희 이거 우리 수정 진짜 때. 많이 했던 거 알죠? 아, 그렇죠. 맞아요. 원래 Stay With Me였을걸? 맞아, 맞아. Stay With Me였다가 제목도 많이 바꾸고 맞아, 맞아. 곡도 많이 바꿨던 것 같은데 수민이의 이제 이 뭐랄까요? 청량청량한 목소리를 되게 잘, 아니지, 노래를 수민이가 살렸다. 감사합니다. 잘했죠. 어땠어요? 해보니까? 가사도 썼잖아요. 맞아요. 가사 쓰는 것도 너무 재밌었고, 네, 하나하나 뭔가 이렇게 곡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또 하고 싶어요. 저는 이제 많은 곡을 써봤지만, 이렇게 많은 수정을 요청한 작사가를 뭐 처음 만나봐가지고 근데 오히려 그 완벽주의 때문에 오히려 노래가 더 잘 나오지 않았나. 아 이제 제 대본이요? 아 대본이요. 아 저는 이제 어쨌든 SF9의 멤버다 보니까 최근 앨범에 제가 썼던 미드나잇 선이라는 노래를 되게 좋아합니다. 네, 여섯 번째 질문을 봐볼게요.
저는 아리아나라고 해요. 저에게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실 수 있나요? 제 15번째 생일이에요. 다섯 번째는 오. 잠깐만. 아. 후구, 아, 아, 생일. 아, 이게 영어, 뭐라고요? 오케이. 자, 생일.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Ariana. Woo-hoo. Happy birthday to you. 생일 축하드려요. 제가 지금 배우러 온 건지 웃기려고 온 건지 모르겠는데. 네. 근데 잠깐만, 15세면 2009년. 나보다 11살 어리신 거니까. 010? 공부? 공부? 아, 근데 진짜 좋겠다. 와. 지금은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지금은 노셔야 됩니다. 최대한 많은 추억을 만들고,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어차피 나중에 이제 성인이 돼서 사회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 풍파를 겪어도 늦지 않는다. 추억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생일 많이 많이 축하드려요. 자, 그러면 수민 씨는 주말에 어떤 주로 무엇을 하면서 지내나요? 저는 쉬는 주말에는 친구들 만나서 수다도 떨고 그리고 꼬미 산책도 하고 뭐 아까 말한 듯이 뜨개질도 하고 꿈이 잘 지내요? 꼬미 아주 잘 지내요. 지금 10살 됐거든요. 어? 10살 됐어요. 아, 그때 찍고 우리 아 옛날에 아 우리 언더덕을 촬영한 지좀 됐구나. 네, 맞아요. 아, 그러네. 이제 할아버지가 다 돼가고 있는데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남자였나요? 네. 미안합니다. 오빠는 어떤가요? 아, 저는 이제 최근에 일본 공연하고 한국 오자마자 바로 이사를 해가지고 뭐 아직도 짐 정리 중이에요. 아직도 짐 정리 중이고 또 인테리어 요즘 재미 붙여서 근데 제가 인테리어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욕심이 과하면 더 망가지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미니멀리스트로 다시 살려고 집구라고 대본에 쓰인 집구 누가 집구가 집구미기인가요? 그러니까 나도 그게 궁금해가지고. 그런가 봐요. 아, 오케이, 오케이. 찾았다. 범인 요새 찾았어. 되게 많아요. 다이어리 꾸미기, 답구? 뭐 이것저것 꾸미기를 많이 붙이더라고요. 무슨 꾸미기 좋아해요? 저는 스티커 모으는 거 좋아해가지고. 스쿠? 그게 숙구예요? 스티커 꾸미기, 그런 게 스쿠. 있어. 폰 꾸미기, 폰 꾸. 아, 펑크는 들어봤어요. 그러면, 꾸미 꾸미기, 꼬꾸. 이런. 요즘 워낙 많이 줄이는 저 트렌드다 보니까. 얼른 넘어갑시다. 아, 오케이. 네, 다음 작품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네, 저는 일단 되게 해보고 싶은 역할이 너무 뚜렷하게 있어요. 지금까지 좀, 건희세영이도 그랬고, 그 전에 했던 작품들도 사랑사랑을 너무 많이 해봤으니까, 이번엔 조금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갑자기 말이 정리가 안 됐어. 비밀.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어떻게 저, 촬영 네, 하잖아요. 저는 올해 드라마 찍어놓은 드라마가 나와서 곧 공개가 될 거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저 열심히 봤어요. 아직 안 나왔는데요? 미안해요. 예? 이렇게 거짓말이 촬영하는 과정을 들통이랍니다. 봤다. 촬영하는 과정, 인스타 그 기사를 올리시잖아요. 보신 건가요? 수은 씨 스태프분들이 스포해줘가지고. 아, 오늘 처음 뵙긴 그런 했지만. 걸로. 네. 질문 되게 많네요, 우리. 삶의 가장 큰 원동력. 삶의 가장 큰 원동력. 저는 우리 가족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꼬미에 대한 꼬꾸. 사랑이요. 저도 뭐, 그래요. 저도 이제, 후꾸, 팡꾸. 제가 후루팡이거든요. 그래서 후꾸, 팡꾸. 가꾸. 가족 꾸미기. 아, 오늘 또 저희 아버지가 생일이에요. 생신 아, 축하드립니다. HBD로. 근데 저희 아빠가 1년에 생일이 한 6번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진짜 생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가족, 그리고 우리 멤버, 그리고 판타지 배우분들, 그리고 뭐 저의 사람들. 배고픈데요, 갑자기? 꼬르륵 소리. 아, 근데 저, 이건 후식이잖아. 넘어갈까요? 네.
언더덕은 시즌2가 나올 거라 기대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저 이거 저 대답 되게 재밌게 썼거든요. 잘 읽어줄게요. 건이가 커서도 홀덤을 하고 새로운 빌런을 만나게 되고 세영이라는 캐릭터와 결혼을 해서 자녀가 홀덤을 접하게 되고 그 안에서 제가 무언가의 일에 휘말려서 자녀가 홀덤으로 저와 가족을 구원하는 상황이 온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라고 적었어요. MBTI N이시죠? ENFJ요. 상상의 나래를. 그거 아니면은 나올 수가 없죠.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결말이 둘의 행복한 결말로 끝나서 닫힌 결말이라 2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나온다면, 건희와 세영이의 행복한 뭐 스토리지 않을까 아니, 싶습니다. 세영이가 홀덤을 배운 거야. 근데 너가 갑자기 빠졌어. 잘못된 거야. 건희보다 잘해. 나보다 잘하는데 갑자기 너가 그쪽으로 가버린 거야. 우리 그 고건 아빠처럼. 그래서 또 구하러 들어갔다가 나 경찰서 또 들어가고. 네, 넘어갈게요. 아, 저희가 일단 기본으로 한 시간은 채워달라 해서 일단 아무 말이나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정성스럽게 하고 있는데요. 뭐 그건 전 정성이 아니고. 네. 자, 이렇게 BK 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에 저희가 답변을 해봤는데, 뭐, 또 혹시 질문 생각난 거 있어요? 지금 팬분들이 해주신 말씀 한번 봐볼까요? 질문이 있으면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이거 뭐야? 아, 해석, 아, 저, 번역. 러브 유 사랑해요, 저도. 질문이 나오면 한번 뭐 조수 민 퍼펙트 감사합니다. 조수 네. 민 퍼펙트 All the friends in Francisco, California, congratulations to both of you. 네, 그러면은 저희 다음 걸로 넘어가 볼까요? 그럴까요? 네. 아직 할게 많아요. 아, 댓글 또 읽을. 아, 언더더건 비하인드. 와, 에피소드가 궁금해. 혹시 생각나는 비하인드나 에피소드 있어요? 비하인드, 저희 거의 마지막 촬영 때였던 것 같은데, 그 바다 걸으면서 찍은 게 있었거든요. 네. 그날 잊지 못하죠. 그때 진짜 습하고 더웠었는데, 바다에서 제가 하이힐을 신고 걸었었는데, 그 모래 푹푹 빠져서 정말 열심히 이렇게 서서 걸었던 기억이. 거의 다 하이힐이 아니었어. 아, 그때만 하이힐인가? 그때만 그렇고, 아니요, 몇개더 있었던 것 같아요. 난 그때, 난 심지어 청청 입었어. 맞아요. 아, 그때 옷 너무 더워. 나 진짜 그때 배고파. 지금 꼬르륵 나 소리가 꼬르륵 매우 소리 크게 났어. 납니다. 아, 안 돼요. 저 1일 1식 중. 그때 건이랑 세영이의 굉장히 행복한 모습이 담겼던 것 같아서 기억에 남습니다. 저도 그 엔딩 되게 좋아요. 뭔가 이쁘잖아요. 수민 누나 사랑한다. 어, 수민이가 누나면 혹시 연배가 어떻게 에이지를 적어주시면. 저도 이제 언니예요, 누나고. 그쵸, 승우 씨도 이제. 음료 원샷은 언제 하시나요? 야! 근데 이거 바로 앞에서 적어주신 거예요. 저희 언니입니다. 진짜요? 누구, 아, 저, 아, 저, 진짜요? 오케이. 야, 아까 GGU였고, GGU? 1월 7일생, 맞죠? 오케이. 혹시 저보다 나이가 있으신 분이요? 아,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야, 저렇게 한다고. 우리도 빨리 댓글 달아주세요. 조팀. 그리고 또 원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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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라고 돼 있네요. 경준치? 이거 형이잖아. 매니저 형인데? 에이. 야, 내 팀이 없어. 귀여워요. 귀여워요. 교복 입은 게줄 문다기 너무 잘 어울려요. 졸업한 지 얼마나 되셨죠? 저 이제 6년 차. 저도 한 10년. 둘이 촬영하면서 키 차이 때문에 힘든 적 없었나요? 힘들었나요? 저희랑 그래도 한 40cm 차이 나죠. 아니요. 어, 140, 아니, 아, 미안합니다. 150? 60? 아니야. 당연하지. 뭐야, 아니야. 너 신검 다시 봐. 아, 신검이. 너 우리 다시는 비키에서 못안 부르겠지?
별로 힘든 건 없었어요. 기차이 때문에. 네. 근데 그림은 되게 이뻤던 것 같아요. 아, 근데 그거 나 생각났고, 우리 그, 저, 뭐시기냐, 저, 그, 왜 학교 계단. 아. 그러다 제가 이렇게 허리 숙여서 대사 치는 거 있었잖아요. 그때 허리에서 사실 빠직 소리 났거든. 그 계단에서요? 계단에서 내가 위에 있었는데? 근데 내가 너랑 같은 층으로 가서 이제 허리를 숙여서 대사 칠 때, 갑자기 여기서 빠각 소리 나길래, 아, 나도 이제 끝났구나. 그렇다고 합니다. 자, 넘어가볼까요? 아니면 더 읽을래요? 아니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다음 오케이 부시 네. GGU0107 다음 코너는 캐치마인드입니다. 자 수미씨 캐치마인드 알죠? 알죠. 어릴 때 친구들이랑 되게 많이 해봤던 것 같은데 저희 그림 그리면 이렇게 어떤 키워드인지 맞추는 게임이잖아요. 저는 오늘 알았어요. 아 진짜요? 안 해보셨어요? 아 제가 그림 그리면서 이게 뭘까 이런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저는 친구들이랑 통화하면서도 해봤어요. 막 그룹 통화하면서 캐치마인드를 진짜 여러분 이해해주세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여기 저희 앞에 있는 집이 아 이제 앞에 온 집이 중에 저 세 개 수민 씨 세 개를 뽑고 거기에 나와 있는 키워드를 그리면 여러분이 맞추시는 겁니다. 먼저 그리고 가장 먼저 맞추신 분께 제가 샤라웃 해드릴 테니까 적극적인 참여해 주세요. 샤라웃. 에이 샤라웃. 감사합니다. 아, 자 그러면 뽑아볼게요. 아니 먼저 뽑으세요. 먼저 뽑을까요? 주호야 왜 이렇게 고장이 잘 나요? 아침 10시에 부르셔가지고 다 보이는데 심지어? 이거를 어떻게 보여드리면 되는 건가요? 아, 저만. 한 명씩? 네. 오케이. 먼저. 뽑았고, 그러면 이제 그림을 제가 그리면 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이걸 뭐 어떻게 그려야 되나? 그려서 보여드리면 되지 않을까? 잠깐만. 굉장히 그림을 그리기가 어려운데? 이거를 반대로 해서 그리고 보여드릴게요. 어, 그래야겠다. 아, 어? 오, 머리 좋다. 나는 갈비 그릴라 그래. 네, 두 글자고요. 이게 표현할 방법이 그림으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어, 좋다 머리. 네 혹시 맞추신 분 있나요? 와 이렇게 하리라고는. 어 이거 진짜 나도 생각 못했어. 캐치마인드. 답이 뭐게요? 프레스 컴퓨터. 아, 오 나왔다 나왔다. 오 맞추셨어요. 월비트. XX. 맞아요. 정답 말해주세요. 네, 정답은 LA입니다. 어, 근데 진짜 머리 좋은 게, 저는 LA 갈비를 그리려고. 그 어떻게. 나 생각나는 게 그거밖에 없어. 그냥 뼈랑 옆에 고기 붙이면 되니까. 어, 근데 이건 머리 좋네요. 네. Orbit이 추가돼요. 자, 저 할게요. 자. 이번엔 나지? 아, 거기. 어렵지 않지. 어렵지 않아요. 아우. 어? 왜? 비슷하지? 어, 금방 그리는데요? 굉장히? 오. 뭔가 귀여운 게 그려지고 있어요, 지금. 오. 끝났어 벌써. 뭘까요? 맞추는 사람 샷아웃. 맞추시는 분이 있는지 한번 봐볼게요. 맞추는 사람한테 제 꼬르륵 소리 들려드림. 마이크 내려가지고. 배고파서 펜 뚜껑도 잘 못 연다고 여기. 어 이분 정답 맞추신 분이잖아. 월비 씨. 맞추는 사람 pets no 파묘라뇨. 파묘.
하명란이. 어? 나왔다. 후루팡 씨가 대답했어요. 후루팡 씨가. 정답은 맞아요. 팡이와 후루입니다. 저희 첫째 탕후루. 탕탕 후루후루. 아, 얘가 후루고 얘가 팡인가요? 너한 5분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차라리 혼자 생각 정리 좀 하고 오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거겠지? 어쨌든, 그리고 얘가 후루. 아, 얘가 얘가 후루죠. 후루고였잖아요. 얘가 팡이. 팡이는 여기 검은 점이 있어요. 그래서 팡팡 후루후루. 후루루루루. 잘 그렸네요. 댓글에 야 오늘 비키 건물 오늘 마지막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뽑아볼게요, 다시. 오케이. 자. 그냥 아싸리 이렇게 해서 이슈가 됐으면 좋겠다, 되게. 막장 라이브 뭐 이런 느낌으로. 고난이도인데, 이거? 당신은 아름다운 디자인은, 디자인은? 자, 정답을. 자, 이거 맞출 수 있어요, 여러분. 이미 언급이 됐던 아이입니다. 너그. 맞지만, 이름을 말해주셔야 돼요. 좀 예쁘게 그렸어야 되는데. 저보단 잘 그렸어요. 화피, 코. 맞, 아, 코알라. 코알라 아니야, 코알라 아니에요. 그 너그를 이걸로 쳐야 되나? 오! 어! 아니, 오월비씨가 계속 맞추네, 꼬미. 꼬미, 꼬미 어머, 밑에 맞아요.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네, 저희 꼬미입니다. 우리 오. 꼬미. 미안해, 오월비. 꼬미야. 너무 이상하게 그렸어. 오월비. 비키에서 어, 맞춰주셔서 DM으로 감사해요. 감사하다고 보낼 겁니다. 제 계정 아니니까. 그리고, 꼬미 안 닮았다. 안 닮았어. 응? 우리 꼬미 이쁜데. 아, 이쁘지. 이쁜데, 꼬미, 푸딩? 푸딩? 푸들. 아, 그니까, 아, 와, 푸드니. 푸딩가. 아, 저희 꼬미 말티푸예요. 말티푸. 이제 오빠 뽑아볼래요? 아, 저. 개, 아, 개인데, 강아지. 이거 어떻게 해요? 큰일 났네. 그림으로만 해야 돼요? 준대. 룰을 파괴하는 자. 퍼피 챌린지가 뭐예요? 퍼피 또 아니야? 네. 아니야? 내가 알기로 그걸로 알고 있는데. 아, 진짜요? 나도 모르게 너무 자동적으로 나왔어. SF9 출신. 아, 그림. 출신이래. 현역인데. 그림 완전 말티푸인데 완전 꼬미인데 감사해요. 여기. 얘 만나면 고건이 화남 나쁜 사람이라고 적었네요. 누굴까? 진짜 이거 맞추면 축하드려요. 건이가 싫어하는 진짜 사람. 고건이 진짜 싫어요. A dog smiling. 어? 아, 이거 딜레이가 살짝 있나 보다. 응, 맞아요. Hola, 안녕, hello, call me. 아이돌 자아 장착. 아, 이 OLBC. 아, 이분 궁금하네. 아까 90107님이랑 OLB 경준최. 펜스에서 그리던 가다가, 아니, 세영이? 세영이요? 아니, 제가 아니에요. 고관이가 왜 세영이 보고 화나요? 건이는 세영이 좋아해요. 맞아. 여기, 어, 나왔다! 주태아, 맞아요. 우리 아빠 아니야? PS, PS, 미야오? 미야오 96.
주태야, 맞아요. 맞아. 축하? 축하드려요, 주태야. 맞습니다. 주태야. 근데 이거는 그림으로 나 했으면 틀렸을 거야. 절대 못해. 그림으로 표현하기가 참 어렵긴 하죠. 어려워. 자, 하나 남았어. 두 개 남았어. 그러면 저 또 뽑아볼게요. 커피 챌린지가 뭘까? 아, 쉽지 않은데? 이걸 어떻게 표현한담? 기대할게요. 올라. 이거 지금 이 실시간 이거예요? 와, 타자 빠르시네. 'I need to watch it again.' 오, 봤다. 당연. 오. 글자를 쓰면 안 되지만 조금 써봤어요. 이미 저에서 룰 끝났어요. 뭘까요? 에, 되게 고맙다. 수민이가 나보다 얼굴 작은데 얼굴 똑같이 그렸어. 그러네. 심지어 머리 달려있어서 내 머리가 더 커. 아, 그러네. 어디 봅시다. 마라탕 우르르 댄스 보여주세요. 안 돼. 그걸 여기서. 오, 나왔다. 나왔다. Universe Child? Wow. Here I Stay. Here I Stay. 네, 오. 맞습니다. 저희 OST Here I Stay를 그려보았어요. 오, 오, 잘 맞추는데. 이게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돼? 나 이거 좀 맞추기 어렵게 해볼까? 아, 내가 태권도를 하지. 맞아, 세영이가 잠깐 망각하고 있었어. 답을 알아. 와,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네. 모르실 거야 아마. 그래도 저 내가 많은 단어를 얘기했으니까. 여기 가면 피구만. 나 여기 가서 피구밖에 안 했어. 여러분, 그냥 정답 태권도거든요. 어차피 말해가지고. 네, 제가 말해버렸어요. 네, 세영이가 그때 그 액션 씬 있었잖아요. 그거 진짜 때렸었어요. 어떤 씬에서요? 그 학생 두 명 편의점 앞에서. 아, 가짜로 했죠. 그게 리허설 때 진짜로 하고, 슛 때는 가짜로 때렸어. 이렇게 한 명을 보냅니다. 어차피 전 아까 이미 보내줘가지고. 아, 태권도에서 막혔네. 태권도. 태권도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 아, 그러니까 나 뭘 그려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와, 수민 씨 생각보다 그림 정말 잘 그리시는데요. 근데 키워드들이 진짜 어려웠는데 뭔가 저희 그림으로 잘 표현낸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수민 씨만 그림으로 잘했어. 제가 더 잘 그렸으면 팬분들이 빨리 맞춰주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잘 그리셨어요. 저희 재밌게 게임 잘했잖아요. 바로 대본 리딩을 때리는 거지. 그죠? 아쉽지만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끝내요? 진짜요? 막상 끝내려니까 조금 그런데. 수민 씨 옷. 아, 네. 끝낼까요? 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일단 뭐 댓글을 조금 더 좋아요, 읽고. 좋아요. 안녕하세요. 인사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하이, HI. 왜요? 어제나 끝나고 얘기해야 될 분 두 분 있어. 여기 계신 분이요. 저희 GU0107. 벌써 끝나냐고 아쉬워하시네요. 수민 is good in drawing. 어디 가세요? 저요? 감사합니다. 이게 잘 그렸다고요? 잘 그렸어. 너무 잘 그렸죠. 고마트 해주세요. 고마트? 이거? 이게 고마트 맞나요? 안녕. 커피 챌린지. 하나만 한두 개만 더, 딱 두 개만 읽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 하죠. 주호야, 원샷 언제예요? 원샷. 라는 댓글이 있네요.
어, 이제 속이 안 좋아. 말을 안 지켜요, 지금. 원샷 한다고 그러놓고. 이거 내가 못 마실 것 같아? 읽고 있어봐. 먹고 먹어볼게. 아, 근데 너무 이상해, 맛이. 아, 이거 진짜 뭘로 만든 걸까? 오빠, 고양이 하트 해주세요, 있네요. 고양이 하트는 뭐예요? 아, 먼저 먹고. 안 드셔도 된대요. 옆에서 말씀. 아, 뭐 줄지도 않구만. 아, 비키 미워. 고양이 하트 해달라 하셨어요. 고양이 하트 할 줄 알아? 그, 뭐예요? 이거야? 이걸걸? 진짜예요? 이게 고기. 아, 고양이 귀. 그것도 혹시 줄이네. 고양이 하트 맞, 이거 맞아. 오. 고양이 귀. 오, 잘하시는데요? 저 어, 잘, 많이 해보시네. 잘했나요? 어. 나 잘했어? 어, 잘했어. 오. 어, 너 손가락 유연하다. 나 안 되는데. 저 하트 예쁘게 만들 수 있어요. 좋겠다. Joseph in perfect always. 아.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온 안부 인사. How does it taste? How does it taste? 퍼피 챌린지, 퍼피 퍼피. 심지어 그 퍼피 안무 만드신 분이 저랑 되게 친한 안무가예요. 저희 안무 짜주신 분인데 그분 앞에서 쳤다 제가 욕 많이 먹었어요. 하트 이쁘대요. 한 번 더 해줄 수 있어요? You both are so beautiful. 야, 이제 힘들다. 그만하자. 그죠? 아쉽지만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인데요. 이렇게 라이브로 직접 팬분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수민 씨는 어떠셨나요? 어, 네, 저는 평소에 자주 만나지 못한 해외 팬분들과 함께 이렇게 직접 대화도 나누고 게임도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특별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자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많은 나라에서 들어와 주셔서 네, 너무 응원해 주시고 저희 이렇게 예쁘게 봐주셔서 너무 감동입니다. 감사드려요. 두 분의 의견을 더 들어볼게요. 경준채 어떠셨어요? 보시면서 재밌으셨어요? 90107님 어떠셨어요? 재밌으셨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 앞에 지금 많은 분들이 네 지금 한바구스를 짓고 계세요. 재밌 어, 선물을 또 아, 아유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오케이. 아, 언박싱을 감사합니다. 자, 선물을 주셨어요. 우와, 오, 대박 사건. 뭘까? 어, 제 사진이 붙어 있어요. 화재에서도 살아남은 스탠리. 저예요. 아, 맞아. 그거부터 봐야겠다. 예쁘게 붙여주셨어. 알코올. 감사합니다. 아, 근데 또 이렇게 저희 얼굴 언제적 사진을 그래도 저희 얼굴을 이렇게 또 몇 도예요? 어? 이거? 몰라요. 여기 비키 인형도 있고요. 13.5도. 오, 센 가자도 있고요. 과식 칠레산이네. 빈 7479 까베르네 쇼비뇽. 우리 각자 할 일은. 오, 제가 좋아하는 핑크색. 핑크색 텀블러. Thank you. 제가 물 많이 마시는데 정말 유용하겠을 것 같아요. 감사해요. 라쿠텐 비키. 우리 각자 할 일 하는 게 너무 웃기다. 골드피쉬. 이게 너무 귀여운 것 같아. 퍼프 퍼프. 자, 이거는 9107님 거. 9107님 거. 레이스. 영준채. 치토스. 야, 앞에 아까 디스커스팅 표정 하신 분. 스탠리. 이건 내 거. 이게 너무 귀엽지? 이거 애기들 우리 거. 제가 키링을 좋아하겠다. 진짜 좋아하거든요. 애기들 주면은 한 입 거리로 끝날 것 같아. 우리 애들은 사이즈를 얼마나 보고, 우리 애들 입밖에 안 해. 아, 그래? 꼬미 주면 다 뜯어낼 것 같아서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술 좋아하세요? 오, 적당히요? 오, 그래요? 네. 이것만 떼고 이거 가져가도 돼요, 제가? 아, 이거 뺏어가시려고요? 대신 내가 스탠리 줄게. 어쨌든. 네. 자,
그럼 이제 비키니 카페에서 빠질 수 없는 폴라로이드 사진 촬영. 네, 그러면 저희 폴라로이드 한번 네. 예쁘게 찍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포즈로 하면 좋을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No, 내 선물 박스에 케이크 묻었어. Oh my god. Oh my god. 어쨌든 자, 아? 오빠가 자. 들리니? 괜찮아, 그치? 응. 아, 할 수 있지? 이걸로 오케이. 이거 일단 거울에 우리가 들어온 하나, 둘, 셋 된 건가? 왜 안 나와? 된 건가요? 왜 안 나와요? 호주 어떤 거 하면 좋을까요? 아. 시나모럴 귀가 뭐지? 이렇게 생겼는데 시나모럴 귀?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오케이, 오케이. 크로미 귀가 뭐예요? 크로미가 뭐죠? 그 까만색, 보라색. 아. 산리오 아이들. 아. 세로로 찍어주세요. 세로로? 아. 네. 뭐 호주 뭐 할까요? 산? 어. Hello from Canada. Hello from Canada 포즈. 볼코. 그래요? 좋아요. 저는 들어야 되니까 수민 씨가 볼코. 하나, 둘, 셋. 어, 미안. 다시 좀. 야, 근데 나 너무 사이즈 크게 나오는데? 아, 오케이. 너가 이쁘게 나오면 돼. 하나, 둘, 셋. 여길 보는 거야, 여길 보는 거야? 명. 렌즈. 아, 미안. 그럼 다시 찍어야겠다. 하나, 둘, 셋. 이거 뽑기 전에 보정되나? 봐봐. 여기서. 오, 대박! 오, 오. 진심? 요즘 세상 좋아졌다. 우리 때 이거 필름이었는데. 인화하고 막. 언제? 아, 땡! 그랬다 이거야. 자, 마지막으로 비키맨 여러분, 어쨌든 지금까지 저희 두서없는 라이브 인터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진짜 막 재밌게 하려고 했는데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구빵은 뭐야? 아구빵은 안 좋은 거 아니야? 댓글에 아, 나 아궁빵 몰라. 이거 아궁빵 아니야? 뭐예요? 몰라요. 아, 사인. 아, 여기 사인. 네. 인화, 이것도 나와야 돼. 근데 이거 외국 거다. 응. 오. 스탠리랑 이거랑 바꾸실래요? 자꾸 물물 교환을 시도하시네요. 저희 사진 지금 보여주세요. 오 지금 예쁘게 지금 마르고 있어요. I'm from India. Hello, Brazil. Great fun. 네, 앞으로 저희는 더 좋은 작품으로 여러분들을 또 찾아뵐게요. 많이 많이 감사해요. 아 참, 비키에서 저희 드라마 정주행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언더더그는 비키에서 정주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꼭 그럼 많은 시청 부탁드려요. 그럼 우리 비키에서 만나요. See you on... See you on 비키. 어, 다시. 자, 하나, 둘, 셋. See you on 비키. Bye. Have a nice day. Stanley.